허허 벌판. 사나가 집으로 가는 길은 오늘도 혼자다. 그 길의 끝. 사나를 향해 오는 한 사람. 할아버지다. 안녕하십니까. 아, 잘 갔다 왔어? 네. 가요. 집으로 가는 길. 그 첫 번째 관문은 물이다. 산골짜기에서 흘러내린 물이 물소를 만들어 탕이 됐다 해서 그 이름도 소탱이군. 그곳에 소년과 할아버지의 집이 있다. 인적 드문 산길을 오르기를 20여 분. 사나의 집에 도착했다. 다녀왔습니다. 산골 외딴 집. 사나는 할아버지와 할머니와 살고 있다. 진흙탕 빠졌어. 그래, 봐라. 그 신발 신고 가지 말랬지, 그러게. 왜요? 어디로 갔는데 그렇게 빠졌어? 물 올려놔야지. 산 아래 강가에 공사가 계속되면서 깨끗하던 운동화는 하루도 성할 날이 없다. 학교에서 돌아온 사나가 집 뒤쪽으로 가서 주변을 살핀다. 슬쩍 계집안을 본 사나. 이내 어두컴컴한 계집으로 들어가는데 이 좁은 계집안에 사나가 찾는 게 있었다. 뭐 보는 거야? 깨진 데 있나 본 거야. 매일같이 손길이 닿지 않는 곳을 찾아 알을 낳는다는 사나의 암탉들. 그 비밀 장소를 용케도 알아내는 사나다. 달걀 다섯째. 어이구, 맛이 지났어. 닭 바쁘게 보내려는데. 하나는 안 됐어? 응. 형 안 묻었어. 그거는? 조금 묻었어. 아까 그거 안 줬더라. 나한테 계란 산다 그랬지? 어? 나한테 계란 산다 그랬지? 누가? 저희가. 내가 왜 사? 산다 그랬잖아. 아이고, 안 내 결혼인데 내가 왜 사나. 아유, 주인이 나한테 내가 또 내가 팔아야지 왜. 언니 한번 내가 꺼내왔잖아. 야, 넌 자식아 밥 먹는데 그런 것도 못해? 저 닭이 어머님 닭인가요? 아니지, 내 닭이지. 뭐 저 손맘 닭을. 빨리 주기 미안하니까 내가 달걀 살게. 그래놓고 이제 또 딴 소리 하는. 빨리 사. 야, 내 닭을 내가 사면 어떻게 되냐고. 빨리 사, 한 판 됐어. 아이고. 닭은 할아버지 닭이고 응. 달걀은 할머니 달걀, 오케이? 왜? No. 어디가? 비밀 장소 가라면서. 너 비밀 장소 있어? 어디 있을까요? 맞춰보세요. 암탉들의 비밀 장소까지 훤히 꿰뚫고 있는 산골 소년. 소탱이골 온천지가 제 손바닥인 모양이다. 야야. 산속에서 흘러내려오는 작은 계곡에 어디가 비밀스러운 걸까?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닌가 보다.